실손보험 때문에 적자가 너무 크다며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크게 올렸다고 전해드렸지요. 그런데 실손보험 아닌 다른 부문에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서너 달치 월급만큼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은행들도 비슷한데 전현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이번 달 말 직원들에게 연봉의 30% 이상 서너 달치 월급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큰 이익을 본 결과입니다. 회사별로 순이익이 많게는 70%까지 늘어난 결과 3분기까지만 해도 10대 회사 합쳐서 3조 4천억 원 흑자를 거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덜 움직이면서 자동차 보험에서 흑자가 커진 걸로 분석됩니다. 실손보험에서 본 적자만 강조하면서 보험료를 16%까지 올린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갱신 전해가 46,615원이었다면 네. 지금 93,567원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따져보면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또 사업비 과다 지출하는 부분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만 나눠가지고 손해가 나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하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은행들도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을 기록하면서 기본급의 300% 안팎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요구하자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올려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 결과로 풀이됩니다. 금융기관은 정부의 사실은 보호받는 산업이고 예대 마진을 가장 줄여서 이런 어떤 고통분담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보험사, 은행의 성과급 잔치 속에 소비자만 멍들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